제가 뷰티 프로그램 MC를 맡는 게두 번째긴 한데 항상 긴장을 많이 해서 오빠가 많이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항상 응원해주고 옆에서 화이팅 하고 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공유를 많이 해요. 저도 코덕일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같이 코덕이라고 할 만하기 때문에 멤버들의 서로 파우치를 공유하면서 아, 이유가 있는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촬영 때 이제 언니들께 제가 혹시나 좀 해를 끼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잔뜩 했었는데, 실제로 뵙고 나서 너무 일단 웃는 얼굴로 너무 저를 잘 반겨주셔가지고, 일단 긴장이 싹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첫 녹화부터도 되게 화기애애해가지고, 긴장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사실 그 개그 코드를 가장 많이 내보낸 게 저인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좀 많이 화기애애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저는 우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한 거는 맞고요. 근데 사실 시기적으로 좀 약간 이른감이 있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제 제가 나이도 있다 보니 네, 좀 그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축하 속에서 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오픈을 했는데 사실 결혼을 우리 저랑 이제 남자친구랑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조금 더 알아간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네, 잘 만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이혜린 기자입니다. 임보라 씨랑 승희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임보라 씨는 지난 시즌에도 스윙스 씨가 축하 많이 해줬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응원해줬는지 궁금하고요. 승희 씨는 그 걸그룹계의 코덕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뷰티팁 같은 부분을 걸그룹 동료 어떤 분이랑 공유하시는지 궁금해요.